네, 밟아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 스타렉스고요. 사장님 몇 년식이라 했죠? 07년인가 08년? 8년. 키로수는? 24만. 키로수. 24만. 얼마 전에 매연 검사를 맡았는데 80% 불합격 맞고 저희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프로스 에너지 접지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그리고 배기 하나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기술 대표님이 테스트주행 한번 하고요. 잘 먹었으면 그대로 고객님하고 테스트주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다 공개를 합니다. 매연 검사 불합격. 지금 이렇게 보면 자, 81% 나왔네요. 25%가 허용 기준인데 82%로 불합격 맞은 차량입니다. 자, 매연 검사만 불합격 맞았다 뿐이지 차는 잘 나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튜브 보시다가 믿거나 말거나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거고요. 아직까지도 믿거나 말거나 장착하셨고요. 자, 금액을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고, 하지만 지금 한 75% 80% 정도의 세팅 비율로 해서 장착을 했고요. 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차도 풀려 차량도 지금 사장님하고 똑같이 장착을 할 거예요. 일단 사장님 이 차는 저희가 테스트주행 나가서 한번 잘 먹었는지 본 다음에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네. 나가보시자고요. 네. 네. 장착 후에 지금 매연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밟아주세요.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민감하신 분은 이렇게 엑셀 밟자마자 바로 느끼시는데 한번 타보시죠. 한 10분, 15분 운전하면서 이제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계속 직진 갈게요. 제가 유턴하라는데 유턴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저 밑에 어차피 70km 있으니까 지금 엑셀 탁 떼보세요. 잡는 거 있나요? 없어요. 밀고 나가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렇죠. 여기 국가 밑에 70km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N에다 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기아가 들어가 있는데 엑셀을 네. 떼게 되면 퓨얼컷 현상으로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 갑자기 뒤에 당기면 속도가 확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엑셀 반응도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크하면서 운전 한번 해보세요. 1, 2차선으로 쭉 가시고요. 저기 의정부 넘어가는 고개도 한번 쳐볼게요. 사장님, 에어컨도 빵빵하게 트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원래 에어컨 키면 약간 힘이 딸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어떤 차든 간에. 근데 에어컨 켜도 힘이 안 딸린다. 이런 게 다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엑셀 반응 상당히 빠른데요, 사장님. 그쵸? 예. 예전에는 딱 밟으면 좀 굼 떠가지고 뒤늦게 반응을 하는데. 엑셀링 네. 상태가 틀린데요. 틀리죠? 네. 변속 충격도 없고. 없죠. 네. 미션이 좋아지냐 여쭤보셨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느껴지고 기아 변속이 될 거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차가. 진짜 많이. 신기하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그렇게 많이 올려도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말만 믿으세요 라고 하고 올리는데도 사실은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하고 좀 이따 유턴해서 내려갈 때하고 차가 또 틀려질 거예요. 더 가벼워진 느낌이 날 거예요. 힘쓰는 게 아마 틀릴 거예요 지금. 진짜 틀리네 하고 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일합니다. 아, 오른발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살짝만 올려도 지금 가는 느낌. 그죠? 네.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새 차 탄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아, 지금 그 말을 하려다가 아, 그러셨어요? 먼저 사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진짜 그 기분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엑셀 지금 뛰셨고. 예. 그래도 그냥 차 나가고, 오히려 브레이크에 빨리 발이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매연은 지금 딱 아까 제가 장착 전하고 장착 후 딱 보시고, 싹 없어진 거 확인하셨고, 사장님은 매연만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예. 다른 게 다 좋아졌죠. 1차선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아, 저 내려가서 유턴할 거거든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고객님도 저희 유튜브 한 달 지켜봤대요. 한 달 지켜보고 저 멀리 부산에서 장착하는 라파세나 땡땡땡 그것도 보고 우리 것도 보고 하는데 제가 올린 글을 다 읽어보시고 신뢰성이 좀 있어서 한 달 만에 오셨답니다. 사장님 차하고 똑같이 장착할 거예요, 저 차는. 얼마 전에 DPF가 고장이 났는지 매연이 새까맣게 나오고 해가지고 DPF 교체하는데 100만원 들었대요. 그거 안 하고 오셨으면 오늘의 비용만 들어도 차가 다 좋아질 텐데 그게 좀 안타깝지만 보고 오신 거고 재밌게 바뀌어요 차가 이렇게. 지금 여기 내려가시다가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한 70, 80 되면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차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지금 한 60, 70 됐잖아요? 엑셀 떼보세요. 속도 계기 보세요. 어떻게 바뀌죠? 더 올라가는데. 그쵸? 이럴 순 없거든요.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탄력주행이 되니까 네, 평진, 네. 몸이 깨치는데. 네, 그래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장님. 다른 거 혹시 만진 거 아닌가요? 다른 거 만질 게 뭐 있습니까? 옆에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여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장착하는 거 옆에서 다 지켜보셨고 저희가 뭐 자동차 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니고 감아주고 넣어줬는데 차가 틀려졌잖아요. 영업용 화물차는 확실히 느끼겠는데요. 근데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가 이런 승용차나 이런 CC에 비해서 느껴지는 게 좀 덜해요. CC가 있어서. 근데 이제 연비로 따져보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운전해도 그 연비로 장착한 비용이 다 빠지니까 그제서야 느끼시고 그리고 또 대형 트럭에 안 먹는 차도 있어요. 저희가 그걸 공개하면 딴 데서도 따라하니까 저희 데이터에는 안 먹는 차가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차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저희가. 왜 해도 갖고 안 나오면은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오르막인데 사장님 지금 엑셀 밟는 대로 차가 팍팍 치죠? 붕뜬 현상이 없어졌잖아요. 진짜. 브레이크 뛰세요. 저 빨간 불이에요. 언덕인데도 그냥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냥.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스틱 차량에 네. 기어를 뺀 상태랑 거의 똑같은데. 그죠. 네. 그냥 예를 들면 스틱차 운전할 때 내리막에서 N으로 놓게 되면 속도 가속도로 무게로 해서 막 붙잖아요. 근데 저희 오토 차량인데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타시게 되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탄력주행, 항속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얘기죠. 시내주행이든 고속주행이든 그러면은 자 엑셀을 밟아야 기름을 떼서 차가 가는데 안 밟고도 가는 거리가 많아지니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상담하고 미팅할 때 했던 말들 지금 안 바뀐 거 없죠? 네.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네. 그렇게 바뀝니다. 이럴 때 지금 엑셀 떼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떼고 가도 되고, 가다가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발끝에서 엑셀 살짝 깜짝깜짝만 해도 차가 또 나가요. 지금 공짜로 한 지금 300m 왔잖아요, 지금. 그죠? 10km까지 떨어지는데 90km 정도에서 속도 뗐는데 지금 80km 차 한 500m 그냥 온 거예요. 어차피 여기 70km 구간이야. 그럼 더 그냥 가도 돼요. 여기 내리막 만나면 또 떼세요. 연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은 제 목소리 듣고 야 목소리가 좋긴 한데 지금 사기꾼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아 저 정말 있는 말만 말씀드려요. 고객분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지금 떼고 가시잖아요. 아 진짜 이게 리얼입니다. 뭐 커피 한잔 안 얻어 먹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 밑에 70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속도 맞춰야 돼. 매연은 지금 100% 싹 없어졌고. 일주일 후에 검사 맡으시고요. 합격하셨으면 그 합격 통지서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냥 있는 말만 말씀드립니다. 운전이 즐거워져요.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막 나가고 막 이러니까 장거리 주행에도 피곤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아까 기술 대표하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제가 장비 요구를 했는데 장비에도 한번 도전을 좋죠.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포크레인에는 플러스 하는 접지 두 개만 달아도 예. 저희 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 서치라이트도 더 밝아지고 전압을 안정시키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고 하면서 다신 분들이 저희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신 분들 계세요. 그럼 이 차량은 사장님이 이거 어린이집 차량 아닌가요? 네. 그럼 이것도 하시고 장비업도 하시고 다 하신 건가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원래 경유차들이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고 뭐 하면 이제 실내까지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거든요. 네. 아이들 태우고 다닐 때 별거 달면은 아주 그냥 좋아집니다. 아마 진동소음도 많이 줄어요. 원래 경유차 틀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조용히 다 잡혀요. 에어컨 한번 꺼보세요. 사장님이 평소에 몰고 다니는 것보다 조용해지셨을 거예요, 차가. 예. 그죠? 아, 냄새 얘기 되니까 진짜 이 경유 냄새 같은 게 났었는데. 그것도 싹 없을걸요? 예. 도대체 그게 뭔데 감아놓고 느끼만 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상담할 때 좀 다소 사장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정도는 해야 사장님 지금부터 기분 좋게 입가에 미소를 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당당하게 돈을 받잖아요. 가시다가 저 밑에 가서 유턴할 거니까 천천히 1, 2차선으로 끼시면 되고요. 자, 82죠. 엑셀 뛰세요. 자, 여기서 저 밑에 신호까지 한 600m 되거든요. 70km까지 떨어지고, 아,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이 차는. 원래는 70km까지 떨어질 때까지 저 밑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파 플러스 원의 개수를 좀 더 늘려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도 차 지금 만족하시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네, 그죠? 내려가셔서 또 다음 신호에서 유턴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좀 되도록이면 맞춤형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유턴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미니멈 75% 한 80% 정도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만족하시잖아요. 그죠? 더 좋아지려면 추가 장착하시면 되는데 타보시다가 언제든지 하세요. 원래 이럴 때 N에 놓고 D에 놓으면 시동 소리가 틀리거든요. N에 한번 놔보세요. N에 놓은 거나 D에 놓은 거나 D에 놔보세요. 별 차이가 없죠. 네. 원래는 D에 놓으면 더더더 떨리거든요. 네. 힘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충격이었네. 그렇죠. 저희가 참 재밌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장님. 혹시 유튜브 구독 신청 하셨나요? 라파 김태웅 치시고 구독 신청 좀 해주십시오. 아니 보긴 했어요. 아니 저희 구독자가 많아야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것만 도와주십시오. 소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참 저희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해서 다 보고 오셨대요. 들어가시면 그 차 지금 작업하고 있을 거고. 사장님이 지금 한 13분 운행했거든요. 장착 전, 장착 후 틀려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엔진 상태가 좋아졌네요. 그죠? 예. 액셀에다가 아니라 네. 엔진 상태가 좋아서 그죠? 엑셀까지 부러진 거고 엑셀에다 그렇죠. 가능 속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매연은 엔진이 좋아졌네요. 그죠? 네. 그게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안전소에서 안전소로 바꿔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엔진이 좋아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영상 올릴 때 웬년식이 시차를 탄 기분이네요 말씀드리는 거가 그 이유예요. 사람을 따지면 보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감아놓고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틀려지는지. 맞죠?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업 시작했어요. 아니, 이 차를 가져가면 아프가 깜짝 놀라겠네. 아, 그래요? 사모님도 이 차를 운전하시니까 네. 대본 아실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한번 타보라고 해도 되고. 아. 그럼, 아빠 뭐 차에 뭐 했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사장님 오늘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사장님.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